밥 먹자. 네. 네. 아. 어쩐 일이요? 무슨 일이 있어? 아. 우리가 사정이 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저희가 집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서 이렇게 사왔어. 이걸 집에서 만든 거지는 않았고. 네, 이 안양의 유명한 네, 시장 치킨과 분식과 네, 사장님이 꼭 불지 않기 전에 먹으라고. 야, 뭐 참. 기다려 보시오. 라볶이가 아니라 쫄볶이입니다, 쫄볶이. 아, 쫄볶이. 네. 야, 다이어트 해야 될 사람 같다. 오늘은 어우. 어떡하다가 이렇게. 네, 조금, 네. 불기 전에 드셔야 된다고, 싱싱하고. 맛있겠다. 와우, 하얀 옷이니까 조심하시오. 어우. 어우. 이제 먹읍시다. 맛있어? 오, 너무 맛있어. 오. 야,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와. 오, 너무 맛있어, 이거. 오늘 참으로 색다른 날이요. 맞소. 맛있다. 아우, 떡볶이 어디서 샀어 이거? 이거 어디요? 미치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 밑에서 샀다고 합니다. 아, 몇 층이요? 1층이요. 순대하고 튀김은 없었어? 없었어. 아, 아쉽소. 와, 김밥도 이거 희한하게. 하나는 야채 김밥이고 하나는 고추 김밥이요. 아니 보면 밥은 별로 없고 속이 깔쳤어. 아유, 많이 행복하오. 치킨 너무 찬밥이요. 너무 맛있어. 고추김밥 맛있어. 아우, 이집 어딘지 이거 한골 합시다. 바로 밑이라고. 아, 너무 행복한 곳으로 왔어. 보니까 속이 꽉 차서 조심히 열어야 돼. 치킨도 진짜 맛있어. 찾았어. 야. 그러면 나는 너무 맛있다. 이 치킨집도 사람들이 막줄 서고 전화 계속 오고 그런데. 양념 치킨인데 엄청 맛있네. 아, 엄청 맛있어. 감사하고. 양념이 기분이 충실한 양념이.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죠. 두 마리 세 마리씩 다 사는 거고 분식 때문에 한 마리 두 마리가 사왔어. 이건 아니야. 어디서 봐본 거야? 남편 시장 입구에 바로 있어. 짱치킨이라고. 짱치킨. 지금까지 방송에서 나왔던 말들 더 많은 말을 하셨어. 김밥도 좀 어디서 샀는지 엄청 궁금하고. 이거 왜 이렇게 1층에 샀어? 단골 내겠어?
내신 소풍이라고. 지금 떡볶이집과 김밥집은 잘 보죠? 같은 집이요. 근데 너무 궁금한데 떡볶이는 금액이 얼마요? 그게 2,000원이요. 아, 괜찮죠? 그럼 김밥은 얼마요? 3,500원, 4,000원? 한 그래. 여기는 맛집이요. 떡볶이 김밥이 진짜 맛집이네요. 진짜 맛있어. 여기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 많은 가족분들이 오셔서 네. 드실 것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부부 잘하는 거예요. 홍보를 한 거. 홍보가 아니요. 왠지 나죠? 정보요. 여기가 어딘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 아니요. 이렇게 이 조명도 좋고 새로운 곳이지만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4월 12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게 참 많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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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동생이 답변하기도 좋죠. 야, 이게 이렇게 한 마리입니다. 옛날 편이야. 아, 이.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한 번 더 가면 좋겠다. 튀겼지만 닭을 삶은 느낌? 진짜 맛있어. 최고야. 어, 맛있어. 그렇게 잘 사는 게 선배라서. 올 때는 말이 없으시오. 그냥 물어. 너무 맛있어. 홍보를 간주시오. 내가 껍질 다 벗겨주고 있어. 와, 이게 맛있어. 진짜 이런 건 처음 먹어. 그럼 껍질 안 드시지 않아 또? 오늘은 가릴 수가 없어 내가. 배가 고파서. 근데 정말 깨끗하고. 회장님 드시는 부분은 급이 다르게 느껴져. 맛있네. 처음에 치킨 안 먹길래 야, 찬밥 찐인 줄 알았더니 얘가 메인이 맞어. 깍대 편집. 엄청 부럽다. 실제로 후라이드 주말에 사도 됐었을 것 같거든요. 양념도 맛있지만 후라이드가 낫군요. 회장님은 양념을 안 드시기 때문에. 맛있어. 음식이 완벽하고 맛있어. 잘 됐어. 떡볶이가 양념도 바르지 않으면서. 지금도 맛있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 집을 갈 수 없으니 오늘은 어떡했어. 약속. 밀떡이랑 맥주는 쫀득쫀득하고. 이게 밀떡도? 맛있어. 근데 아주 맛있어. 또 떡볶이 매니아들은 밀떡 쌀떡하고 나누지 않소? 여기 자주 와야겠어. 조심하시오. 정말 여기 자주 와야겠어. 직진집이요? 분식집이요? 자주 자주. 그냥 딱 찍어가지고.
선생님 양념 치킨 안 드셔? 저 많이 먹었어. 아. 사실 고기 잡히는 걸 많이 먹는다고 저 김밥을 좀 많이 먹었어. 아, 그래서 그럼 이제 김밥을 딱 해본 거죠? 담았어? 하나 남았어. 이렇게 하나 남았어. 맛있 끓여. 많이 많이 맛있어. 와, 양념이 엄청 맛있어. 와, 시원하네. 불 다 써. 제가 마무리. 네. 누가 이렇게 다 먹었어? 응? 정준행이요? 다 같이 먹었어. 반대편이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정신이 좀 없어서 먹느라고. 근데 배가 너무 고팠어. 하나 남았어. 드셔. 드셔. 배가 너무 먹지 않고. 난 이제 배부러. 너 먹고 있으니까 마무리 좀 해주셔. 인사 좀 해주셔.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어디서 먹었어? 밝혀도 되는 거죠? 여기 담고 쉬지 않소? 4월 10일 날 공개를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많이 말했지만 여기는 새로운 선라이더 안양점 매장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왔다가 집에 갈 수 없고 이 음식 맛집들을 모아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네, 또 즐겨주시고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추후에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고요. 네, 지금 쉬고 계시는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 안녕.